여기는 송정천 오륙 지점입니다. 기장군층에서는 우리 송정천의 하천을 손을 볼 때, 이래 갈대를 완전하게 뿌리채로 걷어내시면 안 됩니다. 뿌리채로 걷어내시면 안 되고, 뿌리를 살리두고 위에 것만 걷어내실 때, 걷어내셔야 하고요. 그래야지 이 봄철 되면은 다시 이렇게 새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기장군층에서는 함부로 밑에 뿌리까지는 절대 손을 좀 대지 말아주시고 공사를 하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저 밑으로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요 밑에도 갈대가 지금 새 갈대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봄에 저 늦가을 되면은 이게 많이 죽습니다. 늦가을 되면 많이 죽는데 그때 자체 내에는 위에 그 걷어낼 때는 제발 뿌리만은 좀 살리두고 위에 것만 사살 좀 걷어냈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기장군청 부탁드립니다.